TV 토론에서 나온 문재인 후보의 동성애 반대 발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넷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동성애 지지단체 회원이 문 후보 행사장에 난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현묵 기자입니다.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죠.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어제 TV 토론에서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문재인 후보 발언에 동성애 지지자들이 발끈했습니다. 동성애 지지단체 회원이 문 후보에게 돌진하다 정호진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문 후보는 특별한 대응 없이 자리를 피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동성애 반대 발언 직후 문재인 후보 측은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했지만 차별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 측은 동성애가 싫은데 차별은 반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문 후보의 말은 형용 모순이다. 유감이다. 소수자의 인권이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찬성하십니다. 인터넷과 SNS에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흑인은 싫은데 흑백 차별은 반대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문 후보 지지를 철회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했다는 뜻인데 과잉 반응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정작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후보는 오늘 동성애 문제를 추가 언급하지 않았고 안철수 후보도 언급을 피했습니다. 적절한 기회 때 말씀드릴 겁니다. TV조선 최현묵입니다.